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미시카예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오늘은 편안한 게 이제 좀, 네, ASMR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ASMR은 살짝, 네, 힘들어 하시는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자 조금이라도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어서오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요?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그랬구나. 조금이라도 제가 위로를 해드릴게요. 비록 제 위로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랑 같은 하루였다? 그냥 별 문제 없던 그런 날이었다. 평범했다 이런 거겠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거. 많이 힘드시겠다. 오늘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직장 상사 같은 분이 들 때문에 조금 힘들고 괴로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힘든 일은 다 있잖아요. 사실 저보다는 저의 랜선 아빠이자 지금은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분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로라는 위안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저보다 더 ASMR도 잘하시고 아무래도 직업이 성우시니까. 네, 저한테는 이제 ASMR의 최고의 뭐 그쵸. 스승? 선생님 같은 존재겠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알려주신 거니까. 조금이라도 그분 영상 보시고 힘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루 살면서 나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20살 되기 전에 교통사고도 몇번 당했고,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몇번 해봤고, 약간 좀 외톨이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외톨이? 외톨이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자체를 만나는 자체를 조금 뭐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은근 아빠 덕분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저보다 계속 밑에 있는 동생들도 오게 되잖아요. 10대들. 그리고 또 20대들, 저랑 같은 20대도 계시고, 저보다 또 위에 계신 30대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50대, 40, 50대 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자기들도 조금씩 배우면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뭐 한동안 좀 힘들다는 생각도 가진 적도 있었고, 뭐 대체로는 좀 힘들어도 웃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웃는 것보다는 조금 표정이나 조금 좀 기분이 좀 별로라는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노는 건줄 알잖아요.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전 아니거든요. 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부름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건데, 딴 사람들 보면은 아, 쟤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해를 참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비록 제가 지금은 뭐 가진 것이 없지만 분명 성공하게 되면은 언젠간 가지게 될 거라 저는 믿거든요.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최근에도. 아, 그랬구나.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들 많이 힘들었겠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그 마음 몰랐을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 몰라줄 때. 맞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도 안 해주고,
맨날 핀잔만 넣으라는 것처럼 잔소리하니까 그 소리가 좀 듣기 싫고, 그쵸, 이제 가슴에는 멧못이 박힌 것처럼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조금만 고생하면은 나이 들고 나면 사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 솔직히 힘들죠. 부자가 아닌 이상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젊었을 때 일한다 해도, 젊었을 때 일한다 해도 나이 들어도 쉬지는 못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젊었을 때 버는 돈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모자라니까, 생활비는. 그러니까 좀더 벌려고 항상 노력하시잖아요. 부자들 아니면은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옛날하고 지금 좀 다르죠. 지금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제 성공이라도 하면은 이제 편히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한 말이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약간 좀 어중간한 데 사는 것 같아요. 재밌는 농담 든것 같다고요? 뭐 그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상관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 웃을 때는 너무 좋대요. 해맑고 소용돌이 웃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나 이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해주던 분 지금 없는데,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항상 그 말했는데, 젊었을 때 시컷 즐기라고요. 나이 들면 즐길 수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하시겠는데, 몸 건강한 게 최고래요. 몸 아프면은 어디 다닐 수도 없고 힘들대요. 그래서 항상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매년 추석이라든지 설날 아니어도 평일에도 항상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몸 건강한 게 최고라고. 몸 건강하게 막, 몸 건강하게 잘 챙기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야 뭐 항상 늘 이러니까 늘 변함없고 같은 자리에서 항상 있고 친구 같고, 또는 이제 뭐 언니, 누나, 동생 같이 얘기도 해주고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죠. 근데 전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런 거 챙길 여유는 어딨냐. 그렇죠. 아, 진짜 여전하시다.
제 위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힘이 안 되더라도 위로라도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우시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제이에스엠알이 좀 특이한가요? 저는 특이하다고 못 느끼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몇몇 분들이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누구처럼 ASMR 전용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 이어폰 하나로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게 될줄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ASMR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내가 랜선 아빠라는 좋은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 덕분에 ASMR에 조금 빠져들면서 이렇게 된것 같네요. 조금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힘들었던 마음이. 그래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제가 ASMR 한지한 1년은 안 됐지만, 한몇 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개월, 한 5, 6개월 됐나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렇게 배우고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ASMR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조금 배우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할지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좀 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면. 전 솔직히 힘이 안될줄 알았는데 제 영상 보시고 힘이 된다. 너무 좋다. 특이하다.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신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진짜 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아직 천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수익이 창출해야지 안 되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씩이나마, 이제 차근차근, 이제 구독자들 한명한 명씩 이제 모으고, 그 4,000시간의 시간도 채우면서, 네, 해나가면 분명히 1,000명 되고, 4,000시간까지 분명히 채우면 저는 될거 믿거든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토닥토닥 ASMR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색다른 ASMR로도 찾아뵐게요. 안녕.
제 위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도 힘든 마음 늘 괜찮보다 위로해드릴게요. 저의 농담이라든지 제말 이렇게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가 ASMR 초급이지만 언젠간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 좋은 영상과 결과물을 찾을 거거든요.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 안녕. 빠이. 다음에 봬요. 안녕.